네, 여러분. 그러면 6월 15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왜 하느냐 하면은,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그 분포 식 아니,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라는 어떤 값의 생긴 모양이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계량은 어디 위에서 놀고 있냐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놀고 있고요. 우리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성질을 알아요. 뭐 어떤 성질을 아냐면, 제가 그 드린 PPT 14페이지에 따른 그 카이 제곱 분포표를 아니까 대부분의 성질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이 제곱 분포표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에 이만큼을 알려줘요.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알파라고 부르면은, 이 선의 이름은 카이스퀘어에, 근데 얘네들은 오더드 엔터프리스라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이제 두 개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두 개가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는 new라는 degree of freedom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알파 값을 놓고 이제 이 선의 이름이 카이스퀘어 new 알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카이스퀘어 new 알파를 읽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먼저, 뭐, 항상 똑같듯이 처음에는 구간 추정하고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가설 검정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따로 떼서, 8장, 9장에서 배웠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똑같, 한꺼번에 다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근데 이게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최고의 문제는, 여태까지와 다른 문제는 아주 완전한 비대칭 분포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 자체가 지금 어떤 분포냐면은 비대칭 분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구간 추정할 때 1-α% 백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보통 실내 구간은 95%를 결정을 하잖아요. 실내 구간을, 그러니까 실내 수준을 95%로 하면, 이 분포 자체는 비대칭 분포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는 아래 꼬리와 윗 꼬리에서 공평한 양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를 덜어내냐면 2분의 알파를 덜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1-α%를 안으로 넣는다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누구를 덜어내야 되냐면 2분의 알파를 덜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누구를 둘 거냐면 1-α를 둘 거거든요. 근데 선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degree of freedom은 잠깐 제껴두고요. 그러면 degree of freedom은 지금은 n-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두고 이 선의 이름을 한번 보면, 이 선의 이름은 당연히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선이겠죠. 그래서 얘는 카이스퀘어의 2분의 알파 선인데, degree of freedom이 n-니까 n-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만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은 사실은 이런 어떻게 되면은 이만큼 이런 이 선을 결 이런 이렇게 그 넓은 선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의 이름은 여기 지금 이제 요거는 이 그림은 계속 쓸 거라서 잠깐만 떼서 보면, 지금 이 선이 우리는 되게 궁금한데 이만큼이 얼마냐면 2분의 알파예요. 이만큼 얼마? 1-α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건 이거 전체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이 선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선은 1-α 얘 중간에 있는 거랑 더하기 요거 2분의 알파 이렇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항상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1-2분의 알파. 우리 산수 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선의 이름은 어떤 선이냐면, 카이스퀘어의 degree of freedom은 n-1이지만 얘의 유의수, 그러니까 그 선의 결정하는 그 이름은 1-2분의 알파 선이 되는 거겠죠. 다잘 알겠죠? 어렵지 않고요. 모르겠으면 제가 이거 보라색 했을 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내 구간 결정하면 되잖아요. 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1-α%는 라는 것은
probability인데 얘가 어느 디스트리뷰션에 있냐면 chi square 디스트리뷰션 위에 있으니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의 probability가 1-α%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 분홍선의 왼쪽은 chi square의 n-1 degree of freedom의 1-2분의 알파 선이고 오른쪽 선은 chi square의 n-1의 2분의 알파 선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 면 우리가 그냥 이 그림에서 본 상황 그대로 그냥 기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그냥 이 상황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probability에 chi square의 n-1의 1-2분의 알파 선하고 chi square가 더 큰데 chi square의 원래 값은 이 통계량의 값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더라. 그리고 이게 상하는 chi square의 n-1의 2분의 알파더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Z대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남겨놓고 싶으냐면은 시그마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시그마를 남겨놔야 되겠죠. 이제 시그마를 남겨놓으려면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분의 1 해가지고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probability에 n-1의 s의 제곱에 chi square의 n-1에 저 뭐하고 있냐면은 산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뭐 나는 뭐 무슨 전공이어가지고 나는 뭐 못해요 뭐 이러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산수 영재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just 산수를 지금 문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궁금한 게 아니라 just 시그마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응. 시그마가 궁금하면 어떻게 줘야 돼요? 얘네가 확 뒤집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산수 열심히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시그마의 제곱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이 기호를 쓰고 싶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뒤집어져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hi square의 n-1의 1-2분의 알파 분의 n-1의 s의 제곱이 이제 이쪽으로 뒤집어져서 갈 것이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가냐면 chi square의 n-1의 뭐 2분의 알파의 뭐 n-1의 s의 제곱 이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실내 구간을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실내 구간 이거 여기 있던 1-α를 이렇게 해볼까요? 1-α%에 대한 실내 구간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1-α%에 대한 시그마의 실내 구간의 하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시그마의 실내 구간의 상하는 이렇게 생겼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있어 보이게 좀 쓰면 어떻게 되나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의 1-α%로 만들고 싶으니까 곱하기 100% 실내 구간은 하하니 chi square의 n-1의 1-2분의 알파 n-1의 s의 제곱이고 상하니 chi square의 degree of freedom n-1의 1-2분의 알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때 아까 보라색으로 그린 거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의 s의 제곱이 상한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덧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그마 제곱 즉 모분산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한 실내 구간을 1-α%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 구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 쭉 이렇게 있고요. 여기 너무 이제 좁아서 제가 저기다 썼습니다. 이건 안 깨졌네요. 그래서 하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상하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구했으면 이제 뭐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대입이지 대입. 그래서 이제 그냥 대입해 볼게요. 아까 무슨 얘가 있었죠? 무슨 뭐 연세 식
뭐 음료수 회사에 뭐 음료수를 뭐 무슨 뭐 350ml였나요? 350ml를 뭐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넣었다고 막그 항의를 해서 이제 어떤 애는 뽑아봤더니 딱 350ml가 된 애들이 있지만 어떤 애들은 뭐 모질라고 어떤 애들은 더 넘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해봤어요. 몇 개나 했냐면 25개의 캔을 단순 임의 추출했겠죠? 그리고 표본 분산이 3ml였어요. 이때 모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 밑에 거 보지 말고 우리 그냥 저스트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얘를 어떻게 찾아야 돼? 25개의 캔이니까 카이 스퀘어의 24에 그다음에 95% 신뢰 구간이니까 알파는 5%잖아요. 근데 우리 2분의 알파 필요하니까 2.5% 필요한 거잖아요. 24에 2.5%. 그죠?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책에 이제 한계인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겠지만 일단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여기서 쭉 내려서 24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는 어떻게 2.5%를 찾아줘야 되니까 쭉 가면 2.5% 어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데서 찾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데서 찾아주면 얘의 값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39.3641,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지금, n-1이 어떻게,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n-1이 지금 2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을 했더니 표본 분산은 4가 나왔대. 그래서 24 곱하기 4가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에는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24 곱하기 4일 텐데, 요 애를 구해보면, 카이 스퀘어에 24 디그리 프리덤의 1-2분의 알파니까 100 곱하기 100 빼기 2.5% 뭐 아니면 1-0.025 이렇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97.5%가 나오는 거죠. 뭐 그냥으로 하면 0.975뭐이 정도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똑같이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24를 여기다 찾는 거예요. 찾고 0.975, 즉 97.5%를 찾아야 되니까 97.5% 어디냐면 여기 97.5%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 아이고,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97.5%, 0.975를 찾아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만나는 데를 찾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데를 찾으면 12.4011, 뭐이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얘가 12.401, 뭐 11, 뭐이 정도 되고요.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얘가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기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술을 하면 우리 계산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기 쓰지 말라고 한다는데 계산기를 안쓸 것도 아니며 그죠? 완전한 오픈북 시험이고 뭐 이런 거라서 아 근데 이제 통계학 입문은 저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한 번만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설명을 누군가에게 한 번만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과목이에요. 정말 너무 쉬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성적이 잘 나올까 봐큰 걱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행히 절대평가여서 괜찮기는 한데 이밸류에이션의 포인트는 있어야 될 텐데 중간고사 다 엄청 잘 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거 산수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기 막 두드리고 계산해 보면 2.4388하고 7.74뭐 12 사이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분산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이 필요하다면 요렇게 이제 생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설 검정하고 구간 추정을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구간 추정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구간 추정하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 검정은 정말 한 개도 안 어려워요. 1 해보죠. 지금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한 집단에, 한 표본에, 모분산이 있는데 모분산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방금 추정, 즉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했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1 어떻게 합니까? 가설을 설정을 하겠죠. 우측 가설은 시그마의 제곱은 무엇이다?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라던가 뭐 시그마의 제곱은 뭐다? 3이다, 7이다, 5다 이렇게 좌측 검정일 때도 귀무과설은 시그마의 제곱은 무엇이다?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다. 양측 검정일 때는 또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로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왜 부등호로 돼 있나요? 하면 기본적으로는 귀무가 낫 이꼴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박하고 겸손한 통계학 입문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리 논리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쉽지만 제일 유용한 과목이잖아요. 쉽지만 이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유용한 지식이니까 쉬운데 또 재밌기도 한데 유용하기도 하고 아 정말 훌륭한 과목 아닙니까? 뭐 제가 미적분학 가르칠 때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다이나믹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미적분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 가르칠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선형대수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통계학 과목하고 미적분학하고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 뭐 캘큘러스, 그 다음에 뭐 우리 통계학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뭐 그거 말고 딴 것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세 개가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확장, 심화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세 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검정은 그러면 그런데 얘는 사실은 그런 모양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얘기대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아니야.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하면 귀무는 뮤 제로는 제일 꼭대기는 시그마 아니 말을 잘못했네. 시그마의 제곱은 뭐 시그마 제로의 제곱 어떤 숫자야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은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우측 검정을 하면은 어떠냐면은 아 아니야 시그마의 제로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은 요 선보다는 오른쪽으로 밀려 있어. 이게 우측 검정.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를 H1을 저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 검정 할게요. 네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나는 사실은 시그마의 제곱이 요쪽으로 시그마의 제곱이 요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 제로의 제곱보다 작아. 이게 이제 좌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은 아 이거 그거가 아닌 것만 나는 알아.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를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검정의 유의 수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결정해야 되겠죠. 뭐 5% 할 수도 있고요. 뭐 2.5% 할 수도 있고요. 10%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다시 이 대목에서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카이 스퀘어 값을 계산하기로 했어. 그럼 카이 스퀘어의 이름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라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방금 귀무 가설을 어떻게 세웠어요?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야 특정한 값, 혹은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로의 제곱이야 특정한 값, 혹은 양측 검정일 때도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야 이렇게 똑같이 외웠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건 시그마의 제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을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라는 뭐 3의 제곱이라든가 5의 제곱이라 라든가 이런 값으로 그냥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 위에서 봐야 되겠어요? 카이 스퀘어인데 degree of freedom n-1짜리 카이 스퀘어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선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5%짜리 기각력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R이니 SPSS니 뭐 SAS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P밸류 예쁘게 잘 계산을 하던가 그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고 똑같은 단계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 한번 볼게요. 그 뭐 연쇄식품은 모분산이 2.25 이하이면 현재의 생산 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를 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삼성 S전자 그 연구소에 있기 전에 제가 그 어떤 항공사 그 전산팀에 있었었는데 그때 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통계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하는 분석의 결과로 를 올리면 그걸 막다 숫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다 숫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경영진들이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요약 정리 기술한다던가 아니면 통계적 추론을 할 때, 판단하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말하자면 유도? 뭐 아니면은 뭔가, 어쨌든 일하는 사람의 센스? 이런 거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처음에 학부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녔을 때도 똑같은 그런 그 통계적 자료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좀 제법 있었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연세식품은 모 분산이 2.25 이하이면 현재의 생산 과정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분산이 2.25 초과이면, 엄청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품질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굉장히 막, 그 음료수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애들은 막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이러면 내가 뭐, 캔커피를 사서 마시는데 지금 그 캔커피에 막 평소에 마시던 것보다 한 모금이 덜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뭐, 어떤 소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품질 공정의 무결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이 생산 공정을 유지하는 게 우린 대기업이에요. 우리 연세식품은, Y식품은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산 공정을 유지를 해서 막, 아, 그래, 우리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품질 공정이 무결한가 해서를 추구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따라서 2.25보다 분산이 큰가에 대해서 검정해 봐야 되는 거지. 묻기를 이제 뭐 사장님이 물어본 거야. 이제 모분산이 2.25 이하면 현재의 생산 과정을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정말 정말 그냥 이렇게 이런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뮤가 아니 말을 잘못해. 시그마의 제곱이 2.25예요. 예를 들어 시그마의 제곱이 이게 H0야. 근데 내가 H1을 있잖아. 만약에 시그마의 제곱을 2.25 이하이면 생산 과정을 공정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가설 검정해봐. 이랬다 쳐봐요. 그러면 H1을 2.25 이하이면 2.25 이하 이 시그마의 제곱이 2.25 이하인 거를 H1을 잡고 가설 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2.25보다 더 높아져.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H0와 H1을 세웠을 때는 나는 최대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보기로 했냐면 이 방향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최대 볼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딱 시그마의 제곱이 2.25이냐까지 볼수 있는 거지. 큰 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2.25 이하인 거는 그냥 생산 공정 자체를 안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25보다 우리의 분산이 더 커.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의 어떤 신뢰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모분산이 2.25 이하이면 생산 과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한번 검정해봐라. 그러면은 H0를 이쪽에 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그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생산 공정에서 얘네가 되게 문제가 생기냐. 즉 H0는 시그마의 제곱은 뭐 2.25이냐 이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분산이 굉장히 많나 시그마의 제곱이 2.25보다 더 큰가 이거를 검정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검정하면 우리는 요 방향으로 검정을 하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검정을 하는 건데 나는 사실은 최대 작게 검정하는 거는 어디까지 검정하냐면은 시그마의 제곱은 2.25까지 이렇게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향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면
나오면 2.25면 그냥 유지를 하는 거야. 2하면은 유지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2.25까지 유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방향으로 우리가 그 검정을 하는 게 사실은 사장님은 2.25 이하이면 이 회사의 대표는 2.25 이하면 현재의 생산 과정을 유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검정해봐. 통계팀 막내.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작은 방향을 검정하는 것보다 큰 방향을 검정하는 것이 이 회사를 위해서 잘한 검정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가설 검정 구간 추정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는 그런 통계학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설은 뭐 하면서 그냥 써보죠. 1. H0는 시그마의 제곱은 2.25야 돼. H1은 시그마의 제곱은 2.25보다 커. 이렇게 된 거죠. 2. 알파 유의 수준 뭐 한 2.5% 한번 아니 뭐 뭐라니 5% 한번 써볼까요? 알파 유의 수준 5% 한번 써볼까요? 즉 0.05 한번 써볼게요. 뭐 맨날 그러죠. 자,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데 그냥 검정 통계량 아니고 귀무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이죠. 원래 카이스퀘어 값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인데 검정 통계량을 귀무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시그마의 제곱은 2.25야 이 2.2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2.25가 들어가는 거고 25캔 뺐대잖아요. 그러니까 디그로 프리덤은 24 들어가고요. 분산이 4라면서요. 그래서 들어가서 산수를 해봤더니 카이스퀘어가 42.67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설은 시그마의 제곱은 2.25야 H0 대 시그마 1이 아니 뭐라니 H1이 시그마의 제곱은 2.25보다 커 이거를 가설 검정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5% 보기로 했잖아요. 이 방향에서 5% 보기로 했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5%라는 거는 얘는 누구냐면은 카이 스퀘어에 degree of freedom 24에 여기는 0.05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요? 카이 스퀘어 24를 막 찾겠지. 24를 찾겠고 그 다음에 0.05 찾으면은 얘 5%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찾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애를 찾아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6점 뭐가 나올 건데 그래서 얘네를 찾아주면 36.41 뭐 51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즉 이 뜻은 이 선의 이름은 36.4151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찾은 귀무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내가 찾은 값은 x 카이스퀘어의 값은 42.67 블라블라라면서 46.4151이 여기 있으면 42.67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있겠지. 그러면 42.67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p밸류로는 이게 p밸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p밸류는 몰라요. 지금 이 분포표로는 모르고 r이니 세스니 spss니 뭐 혹은 엑셀이니 이런 걸로 계산해야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각력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각력이 36.4151보다 밀리면 기각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밀려서 42.67까지 밀렸죠. 즉 귀무가 기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향만 보기로 한 거니까 대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보니까 분산이 엄청 커. 분산이 이 방향이 지지가 됐어. 그래서 이 방향이 지지가 되니까 즉 귀무가 기각이 되고 대립이 채택이 되면서 분산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 과정은 이렇게 음료수 붓는 거기는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그 생산 공정을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사결정권자 즉 경영진 뭐 대표님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 검정 자료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H0가 이렇게 생겼는데 H1을 이렇게 뒀으면 지금 최대 이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최대 2까지밖에 못 봐서 보고 싶은 거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P 밸류를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P 밸류를 쓰면 좋은데 우리는 그 분포표로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분포표로는 못 봐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저도 뭐 Z 디스트리뷰션,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뭐 F 디스트리뷰션, 뭐 T 디스트리뷰션, 무슨 디스트리뷰션도 분포표는 진짜 1년에 두번 봐. 여름학기, 아니 봄학기, 가을학기만 보고요. 무조건 R, SAS, SPSS 뭐 이거 쳐보죠. 뭐 누가 이거를 분포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니까요. 그냥 보는 거고요. 카이스퀘어 분포표에서 보면 36.4151, 여기가 5%인데 42.67을 찾아보면 p밸류가 1점 얼마, 그러니까 0.011뭐이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5%보다 훨씬 작죠. 1점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예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되게 똑같은 예제니까 한번 보죠. 뭐 H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들은 최근 새로운 시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신답니다. 적절한 변별력 유지를 위해 종전 방식에서의 시험 점수 분산인 200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고요. 네, 무작위 배정했겠죠. 새로운 시험의 변별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학생들 중 30명을 단순임의 추출한 거예요. 무작위 배정 단순임의 추출하여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30명이 응시한 시험 점수의 표본 분산은 175였대요. 유의 수준 10%에서 가설 검정을 하라는 거죠. 1. 가설을 설정을 할게요. 시그마의 제곱은 200이다. 이게 H0고요. 그냥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양측 검정이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H1은 시그마의 제곱은 200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알파를 10% 보겠다네요. 그 0.1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귀무가설화에서 검정통계량 계산하는 거니까 시그마의 제곱이 200이래매. 그러니까 여기다 200 넣고요. n-1, 30 빼기 1. 그 다음에 표본분산이 175였대잖아요. 그175 이렇게 계산하면 25.375 이렇게 카이스퀘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측 검정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은 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H0가 시그마의 제곱은 200이야. 네, H1이 아니야. 시그마의 제곱은 200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H1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양쪽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내 구간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은 지금 유의 수준이 10%니까 양쪽에 얼마나 배분해야 되겠어요? 5%씩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의 이름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카이 스퀘어의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9잖아요. 30 빼기 1이니까 이 선의 이름은 카이 스퀘어의 원래 그냥 한번 해보죠. 그냥 n-1의 2분의 알파가 와야 되는 거고,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선의 이름은 카이스퀘어의 n-1의 1-2분의 알파가 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카이스퀘어의 29, 그러니까 30 빼기 1이니까 29죠. 29에 0.05가 와야, 5%가 와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카이스퀘어의 29에 100 빼기 5%. 그러니까, 1 빼기 0.5. 그러니까 0.95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이제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요? 또,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찾는 법을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29를 여기서 쭉 찾아요. 쭉 찾았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0.05%, 5% 찾으면, 5% 여기 있네요. 5% 찾으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고요. 또뭐 95% 찾았어야 됐죠? 0.95. 그럼 0.95 찾으면, 어딘 여기 있죠? 그래서 0.95 찾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주면, 뭐 5%는 42.569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95%는 17. 블라블라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의 이름은 42.559고요. 요 선의 이름은 17.
뭐 7083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딱 한번 계산한 귀무과설화에서 검정 통계랑 내가 딱 한번 계산한 카이스퀘어라는 선의 이름은 25. 뭐375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25.375는 어디 있냐면 무슨 색깔로 해야 잘했다 그럴까? 자, 여기가 17. 뭐 이거고 여기 42.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디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여기에 25. 뭐 375가 있겠죠? 여기로 나가도 기각되고 여기로 나가도 기각되는데 안 기각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없어.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귀무과설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잖아.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귀무과설의 기각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귀무과설이 채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 방향을 결정해놓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귀무과설이 기각이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에 있는 대립과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이게 통계적 검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기각력 안에 안 들어오잖아. 기각력 안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기각 못 시키지.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귀무과설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귀무가 뭐였나? 시그마의 제곱이 200이다. 이건 거잖아요. 이 뜻은 분산이 exactly 200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산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변별력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만한 통계적 증거가 부족해서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하는 것은 이런 것을 검정하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뭐 대선 때막 대쪽 같은 어떤 교수님이 그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로 그 후보가 뭐 당선이 되겠습니까? 뭐,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상대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상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니까 그 후보가 이 후보가 뭐 당선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제가 안 해봐서 이러면서 굉장히 대쪽같이 그런 본인이 검정한 부분만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엑셀 가지고 p밸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엑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엑셀보다는 R이나 SPSS나 SAS를 배우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R이 프리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짜 프로그램. 그러니까 SPSS나 SAS는 사야 되거든요. 특히 뭐 SPSS는 뭐 그렇게 되게 비싸진 않은데 SAS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R을 쓰는 게 낫겠다. 뭐 이제 그래서 뭐 그래서 R을 이렇게 그 엑셀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엑셀에 너무 의존할 테니까요. R이 되게 쉽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랭귀지니까 R을 꼭 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는 뭐 굳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가 싶기는 한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기말 옛날에 이제 대면 시험이었을 때 원래 뭐 대면 비대면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죠. 어쨌든 옛날 지난 학기까지 시험이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내면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그 시험이었어요. 한번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단일 기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판 두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정규 분포네요. 완성된 플라스틱 판들에 대한 두께의 분산이 2.25제곱밀리리터 이상이면 이는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생산된 제품 중 10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무작위 추출했겠죠. 무작위 배정했겠죠. 단순 이미 저기 그거 했겠죠. 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아이고,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9네요. 이 자료를 통해서 모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시그마의 제곱이 2.25인가에 대해서 유효 수준 5%로 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저하고 같이 하진 않겠지만 일단 표본 평균을 계산해 줘야겠지. 표본 평균 계산하고 또 표본 분산을 또 계산해 줘야 되겠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표본분산 또 계산했어. 그러니까 계산기를 막 엄청 열심히 두드려야겠지. 그리고는 신뢰 구간 어때요? 그냥 저스트 요 공식 안에 넣으면 되는데 요 공식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요 공식 유도하는 거는 제가 목 놓아 설명을 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 요렇게 그 뭐죠?
실내 구간이 나오죠. 가설은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가설이 시그마의 제곱은 2.25보다 큰가에 대한 거를 검정을 하려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H0는 이렇게 이걸로 잡고요. H1은 큰가를 보는 거겠죠. 알파는 유의수준 5%니까 알파 5% 잡으라는 거죠. 0.05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귀무 가설이 뭐라 그랬어? 카이스퀘어라는 애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인데 아 시그마의 제곱 그거 2.25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2.25 여기다 두고요. n-1이 아까 10개였으니까 degree of freedom 9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계산해봤더니 5.156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분산 이렇게 넣어서 산수 계산하면 20점 블라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5%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H0는 2.25고요. 시그마의 제곱은 그 다음에 분 H1은 2.2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5%는 어느 방향에서 잡혀야 되냐면 이 방향에서 5%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의 이름은 카이 스퀘어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유의 수준은 5%니까 0.05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마침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5자리를 찾아보면 5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5%를 찾아보면 5%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degree of freedom 0.05 그죠? 11.07로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16.91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나 보다. 우리 책이 틀렸나 봐요. 그래서 11.070이 맞아요. 지금 여기 이 분포표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편집을 할 수가 없어. 편집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편집을 못해. 그래서 그냥 가요.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5를 9로 잘못 본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당황했네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9. 노안이 왔나 봐. 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5%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볼게요. 책이 틀리지 않았어요. 16.919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한번 찾는 걸 보여주려다가 5를 9로 착각한 거죠. 자, 그래서 16.919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선의 이름은 16.919예요. 근데 우리가 딱 한번 한 카이스퀘어 값은 20.6 뭐 블라블라거든요. 그럼 20.6 얘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밀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20.624니까 기각력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무가 기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향만 보기로 했으니까 대립은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모분산이 2.25를 넘어버려. 그러니까 공정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요 공정을 잘 고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